청주대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. 김윤대 전 총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고 공판 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총장직에서 물러난 김윤배 청석학원 이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총장은 첫 공판을 앞두고 입을 열었습니다. 그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김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 2억 원의 교비를 부친 연결식과 소송 비용 등으로 쓰고 6억 7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청석학원 법인에 넘겨줬다는 것. 김 전 총장 측은 공적으로 쓴 것으로 책임자로서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총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썼고 다만 형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마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. 공판을 마친 뒤에는 퇴진 요구서를 전달하려던 청주대 학생들과 법원 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혐의를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사죄의 어떤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학생 대표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김윤배 전 총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이사직을 잃게 됩니다.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다음 달이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